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맞다. 곧 크리스마스지?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양말도 준비했지. 아, 잠깐만. 이거 내 양말 아니잖아. 심지어 구멍까지 나 있잖아. 아, 누구야? 야, 너 유라야, 구멍난 양말 갖고 뭐하냐? 아니, 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이렇게 양말 준비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구멍을 내놨잖아. 어? 잠깐만, 저 내 양말 아니야? 어? 이 찾았다 톤이 너 양말? 아니야, 이거 찾아. 내 양말이고, 내 양말이야, 내 양말. 아닌데, 이거 내 양말 맞는데 봐봐, 봐봐, 봐봐. 아니, 내가 준비한 산타 양말 맞잖아. 아니, 이거 내가 직접 산 거거든? 이 발가락 내 나는 구멍난 양말은 유라 거고, 내 거는 꽃향기가 난다고 맡아보라고. 아, 아! 진짜! 아, 정말 토니 때문에 망했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최고로 재밌는 선물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진짜 신나게 놀려고 했는데. 최고로 재밌는 선물? 아, 참. 그동안 내가 많이 속상하게 했지? 미안했다. 뭐야? 토니 답지 않게 왜 이래? 이거 토니가 나한테 선물을 준비했다고? 내가 그동안 속상하게 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대신 완전 재밌는 선물을 준비해서. 아, 이거 진짜 현실 맞아? 아, 당연하지. 와, 고마워 토니. 토니가 준비한 최고로 재밌는 선물이 뭘까? 아, 이게 뭐야? 딸기잼이잖아. 왜? 최고로 잼 있잖아. 아, 진짜 노잼.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어? 어? 택배? 택배 못 참지? 못 참지? 이거 샌드박스에서 보낸 택배인데? 샌드박스? 응. 오, 샌드박스에서 이 토니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거네, 그런 거네. 어. 아니거든요? 유라의 크리스마스 선물이겠지. 아니야, 내 거야. 이거 토니라고 써있잖아, 여기. 아, 아니야. 일단 한번 우리 뜯어보자. 어, 뭐야? 우와! 선물 상자가 들어있어. 여기 안에. 우와! 이거 게임기잖아! 어, 재밌겠다! 봐봐, 내 선물이라 했지? 유라가 심심해서 보내준 게임기잖아. 아니야, 샌드박스에서 나 게임 열심히 하라고 게임기 보내준 거거든?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거거든? 아니야, 내... 아! 안녕, 유라토니 반가워. 어? 도티님이다. 어, 원조 대통령 도티님이시다. 유라토니, 이제 곧 연말인데 어떻게 보낼 거야? 어, 모르겠어요. 연말인데 정말 심심해가지고 뭘 해야 할지.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영원의 탑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보는 건 어때? 영원의 탑? 도티와 함께 영원의 탑에서 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어, 영원의 탑? 빨리 갈래! 어? 유라야, 우리 날밤 챈 거야?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럼 나부터 영원의 탑 갈게. 여기가 영혼의 탑인가? 어? 토니! 어? 이거 봐, 이거! 어? 우리를 초대한 도티, 예런니, 닝모, 코아님이 출연한 영화인가 봐! 헐, 대박! 킬박님도 있어, 킬박! 게임에 봉인된 친구를 구하라? 어? 그럼 우리 봉인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파에 앉아서 게임기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건 됐고 여기 포토존인 것 같으니까 사진이나 찍자! 그래, 일단 사진부터 찍자! 영원의 탑! 영원의 탑! 이리 와! 저기 도티님! 뭐라고? 아니, 저기! 어, 도티님이랑 예런이님이다! 우리 빨리 가보자!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대박, 나 진짜 도티님 진짜 네. 완전 팬이거든. 아, 맞아.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에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도티와 영원의 탑은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도티즈가 함께 영원의 탑에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인데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보기 너무너무 좋은 영화니까
12월 27일 대개봉 연말 연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영화 보러 오세요. 예! 도띠님이랑 예런이님이랑 그 영화 안에서 커플 댄스를 추시던. 일단은 뭐 예린이는 네. 워낙 또 끼가 많고 춤도 잘 추잖아요. 아 도띠님이 더 잘하시더라고. 따라가기가 힘들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캐릭터가 다 해줬다. 애니메이션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근데 예린이는 실제로 놓쳤어요. 근데요? 아, 실제로. 아, 진짜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간단한 동작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하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먼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하트도 나오고 이런 하트도 나오고 맞아요. 이런 하트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맞아 이런 하트도 나오고 진짜 한점 없지 아니에요? 아뭘 모르시네. 모르시네. 하트 이런 하트 세상에 있는 모든 하트를 어렵다. 모은 어려워. 댄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챌린지도 만들 건데 좀 참여를 해주시면 세상 하트 다 보여드릴게요. 민무님이 또 영화 안에서 또 이 염색을 멋있게 하셨잖아요. 아 그때는 진짜 멋있게 했었죠. 그땐 그랬다. 그땐 네, 그랬다. 그땐 그랬다. 뭐야? 지금은 걱정되겠네. 지금은 걱정됩니다. 약간 좀 현실적일 수 있는데 약간 탈모 증세가. 영화 때문에 네. 제가 염색을 정말 막 촬영 있을 때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거든요. 그만큼 도티와 영화의 탑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와, 진짜 최고야 배우. 머리를 최고야. 버렸다. 머리를 버렸다. 역시 민배우님. 민배우님. 어떤 거지? 민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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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런이님은 컨텐츠 하실 때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표정도 정말 다양하셔가지고 뭔가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한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일 재밌었던 촬영 중에 하나가 저희 다 같이 샌드박스에서 촬영을 했던 씬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희끼리 호흡을 맞추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가. 재밌으셨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네. 그때가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제일 잘하던데? 맞아! 그래요? 역시 저는... 타고났네. 머리도 막 바쁘시고 저 겸손이었습니다. 바쁘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엔 없지만 우리 도티지의 코아가 또 있거든요. 그쵸. 지금 나라를 지키러 우리 코아 상병도 영화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영화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예런이님 도띠님 민무니까 다 만났어. 그러니까 대박이야. 아니 만화에서 간방이랑 튀어나온 것 같아서 막 뭔가 성공된 기분이야. 그러니까 영화 빨리 보고 싶다. 아 진짜 빨리 보고 싶어 토니. 우리를 위해서 진짜 멋진 좌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자. 좋았어. 우와 진짜 멋지다 토니. 우와 뭐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쇼카네. 소파가 진짜 커. 여기 설마 팝콘 준비돼 있는 거야? 와. 야 잠깐만 이거 실내화도 있어. 아 진짜로? 헤이. 야 와 너무 좋다. 돈디라 영화를 했다. 출연진 그리고 감독님 나와주세요. 와 나오셨다. 즐거운 시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꼭꼭 눌러 담았고요. 또 캐릭터 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기존의 캐릭터라든지 또 팬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녹여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위해 또 나오는 안무까지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착해가지고 준비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희의 그 에너지 오늘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2023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도티와 영원의 탑과 함께 따뜻한 여름을 보내시고 또 도티와 영원의 탑과 함께 활기찬 2024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형, 큰일 났어요. 킬방이 우리한테 시비 걸었대. 뭐?
도끼 해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어. 가람이? 영원의 탑! 플레이어의 영웅이 공인되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아직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비밀! 친구들, 재미있고 감동적인 도티와 영원의 탑 보고 신나게 겨울을 지내보자고요. 그럼 안녕! 안녕!